안녕하세요. 잡쇼왕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특수부대 혹한기 훈련에 얼어붙은 한반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바로 특전사 동계훈련의 꽃으로 불리는 설안지 극복훈련이 한창인 건데요. 최근 우리 육군은 험준한 설산에서 동계 특수훈련에 임하는 특전사 B5부대 혹한기 훈련 현장을 공개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해발 1407m 황병산 일대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는 우리 특전요원들은 30kg이 넘는 군장과 개인화기만 갖춘 채 혹한을 넘어 극한까지 뚫으며 대체불가 특전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장을 메고 전술 스키 훈련을 타면서 급경사의 설안지를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들이 공개되자 해외 네티즌들도 크게 놀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설안지 극복 훈련은 특전사의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기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사실 그 이상의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참혹했던 6.25 전쟁 당시 혹한 속에서 치러진 장진호 전투 교훈을 되새기는 동시에 생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특전사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생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난 1963년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서 첫 설안지 극복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초기인 1950년 11월 미국의 제1해병사단을 중심으로 함경남도 장진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를 말하는데요. 당시 미 제1해병사단 15,000명은 영하 30-40도의 혹한기 속에서 중공군 7개 사단 12만 명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총 2주간 전개됐던 철수작전은 성공했지만 전투기간 동안 미군 수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특수부대는 강한 훈련에 더욱 전념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하겠다는 정신력 그리고 체력을 무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중국은 영화까지 만들어 본인들이 승리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중국에서 상영된 영화 장진호를 통해 중국이 장진호 전투를 미국의 패배, 중국의 승리로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진호는 베이징 영화관에서 하루에도 수십 편이 상영될 정도로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홍보와 지지를 받았습니다. 영화를 통해 중국 정부는 6.25를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한 항미원조 전쟁으로 포장했고 자국 국민들에게 항미원조 승리 정신을 주입시키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장진호 영화에서 중공군은 영웅으로 그려지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한 마오쩌둥의 아들 마오아닝도 나라를 위해 싸우다 미폭격에 사망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마오아닝은 막사에서 계란볶음밥을 혼자 만들다가 위치가 노출돼 폭사한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방공수칙을 어기고 불을 피운 탓에 연기가 연합군의 폭격기에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3시간에 가까운 상영시간 내내 철저히 중국의 시각으로 중공군을 미화한 영웅창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선전과는 달리 장진호 전투의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일단 숫자로만 보더라도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사상자는 2600명이었던 반면 중국군은 전사자가 25,000명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장진호 전투로 기능을 상실한 중국군 구병단은 부대 정비를 하느라 1951년 1월 4일 서울을 점령했던 중국군 3차 공세에 참가하지 못했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당시 중국군은 수원에서 남진을 멈췄는데 만약 구병단까지 가세했다면 대전까지 진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장진호 전투를 두고 중국이 패배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해병이 장진호 전투를 벌이는 동안 두만강까지 진출했던 우리 국군이 무사히 함흥으로 철수했고 대규모 해상 철수 작전을 통해 민간인 10만 명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값진 승리 덕분에 흥남 철수 작전이 성공하며 한국 전쟁 중 결정적인 전투 중의 하나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장진호 전투를 통한 교훈을 돌이켜보면 철저한 동계 전투 준비의 필요성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중국군의 전쟁사를 보면 장진호 전투 당시 중공군 연대 전병력이 동사하거나 전사했고 진지에서 사망한 자가 많아 두 개의 중대 중 20명만이 전투가 가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혹한으로 박격포 70%를 사용할 수가 없었고 소총과 기관총도 노리쇠가 얼어 격발이 되지 않았다는 기록도 발견됩니다. 즉 동계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혹한 속에서의 전투력 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특전사들은 매년 강력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며 강원도 설산에서 고강도 전술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특전사의 설안지 극복 훈련은 매년 추운 시기인 1, 2월에 대관령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부대별로 9박 10일간 진행되는 고강도 특수훈련입니다. 지금 현재는 육군 특전사의 비호부대 무적 태풍대대 장병들이 황병산 동계 훈련장에서 설안지 극복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훈련장인 황병산 일대의 체감 온도는
기본 영하 20도를 밑돌아 아무나 훈련할 수도 없거니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없으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수부대는 하얀 눈발이 날리는 험준한 산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침투, 은거, 특수정찰, 항공화력 유도, 장거리 행군 등 고강도 훈련을 하며 수행능력을 갈고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혹한을 극복하며 훈련에 임하는 비호부대의 훈련 현장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부릅뜨며 주위를 경계하는 특전 요원들의 강인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뛰어난 어떤 특수부대를 갖다 놔도 이들과 맞바꿀 수 없는 대체불가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를 정도로 감탄을 자아냅니다. 심지어 황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이자 폭설이 잦은 곳으로 실제로 비호부대의 훈련이 있던 날도 눈이 부슬부슬 내려 산과 계곡을 하얀색으로 덧칠했습니다. 그러나 특전 용사들에게 이런 눈과 추위는 최고의 훈련 환경에 불과했는데요. 이들에게 체감온도 영하 20도와 눈이 수북히 쌓인 지형은 내한 능력과 작전 수행 자신감을 고도화하는 최고의 환경으로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특전사들은 악! 악! 구호를 외치며 특공무술을 단련하며 혹한의 추위도 날려버릴 듯한 용맹한 자태를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설안지 극복훈련의 대표 코스인 전술 스키 훈련에 임하는 이들의 눈빛은 절정에 이르러 타올랐습니다. 흰색 설상복에 30kg이 넘는 군장과 개인 화기, 첨단 장비로 무장한 특전 요원들은 스키를 타고 급경사를 질주하며 전투원으로서 한층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060m 고지에 구축한 잠적호에서 다기는 관측경으로 전방을 정찰하며 체력, 정신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이들은 그야말로 세계 최강, 대체불가 특전사라는 수식어를 따라붙게 만듭니다. 우리 특수부대는 특전사다운 강인한 정신력으로 혹한과 강설이란 악조건을 뚫고 어떠한 임무도 완수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으로 설안을 녹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2월 초 강원도의 기온은 영하 30도를 기록할 정도로 야외 혹한기 훈련의 매서움을 대략적으로 짐작해 합니다. 같은 기간 러시아의 최저기온이 영하 19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강한 한파 속에서 특수부대가 극강의 훈련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한국 특수부대의 혹한기 훈련 스케일에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영하 30도의 날씨에 훈련하는 한국 특수부대의 혹한기 훈련에 관한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이 엄청난 추위에 훈련하는 한국 특수부대에 경악하며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외 네티즌들은 영상 5-6도 아래만 내려가도 얼어 죽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 한국 특수부대는 영하 30도에서 상의 탈의를 한다니 놀랍다. 자신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 진짜 사나이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봤는데 정말 저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한국이 영하 30도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군인들의 강인함은 놀랍다. 참으로 든든하고 이들은 진정한 특전사들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특수부대 등 다른 여러 부대들도 혹한기 훈련에 돌입하며 이한치안을 외치고 있다는데요. 해군에 따르면 수색구조 전문 특수부대 해남구조전대는 24절기 중 가장 춥다는 대안을 맞아 경남 진해 군항과 인근 해상에서 올해 첫 혹한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해남구조전대 심해 잠수사들은 이번 혹한기 훈련 때 SSU 특수체조와 5km 맨몸 구보에 이어 바다에 입수해 2km를 전속력으로 수영하는 핀 마스크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수온이 연중 가장 낮은 1월에 수중 적응, 극복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겨울철 조난구조에 필요한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다진 것인데요. 이렇게 특전사들의 우렁찬 함성이 경남 해안과 강원도 황병산 골짜기를 타고 한반도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대체불가 특전사로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며 국민의 안전과 나라를 굳건히 지키는 살아있는 전설인 이들의 헌신과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